내 마음 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해. 안달복달하면 되는 노릇이 없어요. 왜 나갈 때 잔소리 이렇게 많이 해요? 드럼은 왜 인상 쓰고 있어요? 그것만 바뀌어도 남자가 바뀌겠네.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약간 좀 파생된 주제인데 이혼하지 않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첫 번째, 태어난 모습이 다르고 환경이 20년, 30년, 요즘엔 40대, 50대에도 결혼을 하니까 그 시간 동안의 모습이 다르잖아요. 여기에서 상대방의 살면서의 생각이나 마음 이걸 끌어낼 줄 알아야 돼요. 거기에 맞게 사랑을 줘야 돼요. 이게 첫 번째예요. 그래야 이혼을 하지 않아요. 여기에는 아까 말했던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해주면 사랑이 시작될 수 있지만 싫어하는 걸 안 해줘야 되고 가슴 아픈 거잖아요. 싫어하는 걸 하면 나는 상처받아야 남자도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? 자꾸 내가 이거보다 난 게 있지 않을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. 내가 지금 결혼을 해 있어. 결혼을 해 있으면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아니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? 결혼은 그러니까 하기 전에 신중하시라고. 이혼은 신속하게. 이혼은 신속하고 단호하게. 기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. 왜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면서 하면은 뭐가 되겠냐고. 해결을 할 수가 있어. 아니면은 끝낼 수가 있어. 끝내지는 못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. 이러니까 그러다가 결국엔 내가 내쳐졌을 때의 내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.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걸 단호하게 빨리 하셔야 돼요. 이혼하지 않고 사는 법 물론 좋기도 하지만 안 그러려면 안 그러려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먼저 그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. 내 기준이 아니에요. 상대방 기준으로 해보는 거예요. 노력을 끝까지 해보고서 마무리를 했을 때는 왜 연인끼리도 헤어지잖아요. 끝까지 해본 사람은 미련이 안 남아요. 못 해본 사람 그 사람이 현타가 길게 오는 거지.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옛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. 내가 옛날 생각을 자꾸 해. 중요한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. 그 전에 중요한 거 내가 바로 서야 돼. 내가 소중해야 이 사람한테 대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 이 결혼 생활이 소중한 거거든. 내 마음 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해. 안달복달하면 되는 노릇이 없어요. 그러면 일이 들어가면서 나부터 차분해지게 저한테가 꼭 아니라도 구실이든 지성이든 내용을 인지를 했다 그러면 나한테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 그러면 해줘야 된다고. 그 다음에도 대신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무당이냐 아니냐 이것도 봐야 돼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소중하다 그러면 소중한 걸 지켜야지. 단돈 몇 푼 아니면 내가 조금 이 사람한테 굽히는 거. 그리고 중요한 거. 여자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. 남편이 보니까는 외부적으로 잘못한 게 많다?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거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. 왜 나갈 때 잔소리 이렇게 많이 해요? 드럼은 왜 인상 쓰고 있어요? 그것만 바뀌어도 남자가 바뀌겠네. 그런 걸 찾아가 주는데 일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인간적인 거 바꾸는 것도요. 끈질겨야 돼요. 전생도 있어. 얘기해줬어. 아, 제가 전생이 있으면 얘기해주거든. 그리고 실제로 영상에서도 전 영상에서도 이제 전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전생을 다 뽑아주진 않아요. 근데 네. 마음 자체에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다 파악은 아직 안 되지만 네. 이분이 50-60% 파악이 되더라고요. 나머진 내가 해석을 해줘. 나는 핑퐁처럼 드라마처럼 얘기해요 이러고 다 들어주거든. 그러고서 잡아줘. 그 이혼이든 그런 문제든 이런 것도요. 기가 더 힘들다는 거지. 오케이.